제일 난감한 질문인데, AI 너무 힘들어요. 네. 아, 저희가 뭐 명쾌한 답변 이런 거 못 해드리면 사전은 지금 말씀드리지만. 아니, 네, 사전에 내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게 있어요. 네네, 말씀하세요. 여러분, 나는 AI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냥 AI, 나 열심히 그림 그렸는데 갑자기 AI가 나와서 불안하단 말이야, 나도. 언제 잘릴지 모르겠는 불안감을 가진 그냥 평범한 월급쟁이인데. 맞습니다. 아, 힘들어. 근데 우리 열심히 같이 해보자 이런 모드였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AI는 어떻게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해주셔서 부담스럽지만 그래도 예,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리 인공지능이 발전한다 해도 원아가님께서 하고 계시는 진짜 정말 이 부분만큼은 AI 너라도 침범하지 못할 거다 라는 게 있을까요? 마치 인류의 마지막 희망이랄까? 이 아무리 AI가 발달해도 침범하지 못할 게 있을까? 라는 게 있을까요 혹시? 오늘 절망편인 거 아시죠? 질문자분. 네, 절망편으로 얘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 생각입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건 다 개인 생각이라는 걸 이해하시고 침범을 못할 부분은 이제 없는 것 같아요, AI가. 지금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이렇게까지 발전했고 이렇게 발전하기 전에 그 설문 같은 사람들의 생각이 AI가 따라잡지 못할 직업군의 원화가 1위였나? 그랬었거든요. 아, 맞아. 근데 지금 완전 반전됐어요. 원화가 제일 먼저 인원 감축이 될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학원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이제 한 달 한 달이 너무 달라진 시대가 와서. 맞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지금은 빅데이터 기반 AI지만은 이제 저는 AI가 좀 더 앞서 나가지 않을까? 뭔가 창작도 하고 창의력도 생기는 AI도 나오지 않을까? 그, 뭐야, 터미네이터처럼 스카이넷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는. 근데 너무 비관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막 시작인 거고 어쨌든 뭔가가 되어 나갈 텐데 저희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AI에 더 관심을 가지고 아예 AI 나 안 할 거야 아니면 AI만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림도 그리면서 AI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그냥 농담으로 침범하지 못할 거는 내가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인간성? 인간성 침범 못할 것 같아서 상사와의 관계? 정치? 그쵸. 아, 오히려 인간관계는 사람들만 하잖아. 아? 그러니까 그런 거 있을 것 같아. 사줄 수 있고 안마도 해드릴 수 있지. 전혀 의외의 대답이 나오는. 아, 그러네요. 아, 그림보다 약간 이제 정치, 네네. 정치력에 힘을 올려야겠네요. 힘들어요. 뭐 이제 먹고 살기 힘듭니다. 아휴, AI를 싫어하지 말고 흐름에 타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걸 굳이 그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렇다. 네. 이거 이미 이건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사실 AI는 되게 민감한 주제라 학원은 하고 싶진 않고 학원할 수도 없고. 맞아요. 진짜 절대.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들에 또 얘기할 것들이 있으니까. 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D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스캔데이터, 나나이트 쓰면 3D 믹싱만 잘 되면 최적화만 하게. 맞아요. 맞습니다. 맞아요. 맞아. 이거 서페, 예전에 그 지미만두님의 나오신, 네, 그분이 말씀하신 게 생각나네요. 서페도 어떻게 보면 예전에 네. 비하면 AI죠. 맞아요. 로우풀만 짜게 되면 어떡하냐.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회사도 제가 엊그저께 들었어요. 그러니까, 캐릭터 분인데 나는 토폴로지만 짜는 사람이냐고 막 이러면서. 그냥. 퇴사했다는 사람도 있고 어쨌든. 서버가 될 수도 있는 현실이네요. 그렇습니다. 자, 잠깐 졸았어요. 피곤하시죠? 물 한 잔 드시고 오실래요? ASMR 맞네. 아, 다음 질문. 아직 많은 분들은 아직은 디퓨전이나 미드저니가 아직 게임 컨셉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을 들었는데 정말 컨셉 단계에서는 뭔 이야기인지 궁금하고요. 정말 툴로서 AI가 효과적인지 배경 컨셉 아티스트로 오래 일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나 도망가야지. 그 지금 보면은 저도 AI에 대해서 그렇게 잘 아는 건 아닌데 이제 업계 원화가들한테 원화가들 인터뷰를 좀 했어요. 아, 네네. 아직 캐릭터 원화보다는 이제 배경 원화 쪽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캐릭터에 관심을 일반 대중도 캐릭터에 관심이 많잖아요. AI를 엄청 많이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AI가 학습을 배경보다 캐릭터를 더 많이 하는 거죠. 퀄리티가 더 좋게 더 빨리 발전하는 거. 근데 학습량이 다르니까. 예, 그렇다고 해서 배경이 또 안 나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캐릭터보다 떨어지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금방 따라잡는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6개월 전과 6개월 후인 지금이 너무 격차가 나거든요. 뒤에서 걸어올 줄 알았는데 갑자기 저 앞에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야기가. 그래서 나는 그래 난 이기고 있어. 나 열심히 달리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아니면 같이라도 뛰겠지 했는데 저 앞에 뛰어가니까 아 갑자기 멈춰버렸어. 아 나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AI가 너무 빨리 발전해서. 근데 그렇다고 여러분 또 절망감을 느끼지 마시고 어쨌든 이제는 AI랑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이 같이 갈 시대가 온 것 같아요. 원화도 기본 실력을 계속 갖추시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AI도 우선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이게 저는 나중에 툴로서 쓰이게 될 것 같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시는 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AI와 함께 가야 된다. 함께 가자. 함께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적이 아니라 동지다. 근데 이게 되게 조심스러워요. 어떤 분들은 맞아. 제가 원화가들 다 인터뷰했는데 중립 분들도 있지만 너무 싫어하신 분도 있고 좋아하시는 분이 극명하게 나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아 이게 정답이야 말할 수가 없어요. 맞아. 사실 AI 단어만 꺼내도 화내시는 분도 있어요. 저. 무섭습니다. 컴퓨터 뿌려야 된다. 막 시위. 지금 저희가 진짜 되게 방송이 사실 너무 조심스럽거든요. 제 의견도 거의 다 반반이고 네, 뭐 맞습니다. 전문가들도 다 뭐 AI의 선두주자들 뭐 그분들도 아직 모르겠다고 하고 그렇죠. 그냥 저는 손으로 그리던 원화가로서 걱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내 뺏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열심히 그려서 요 정도까지 퀄리티를 내는 수준으로 올라왔는데 이 사람은 그냥 컴퓨터 단어로 돌렸는데 이렇게 나와. 그러니까 한타가 오는 거예요. 맞아요. 나는 이걸 해야 되는 거야? 말아야 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열심히 그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그걸 좋아하기도 하고 희열과 쾌감도 느끼고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꾸준히 할 수 있거든요. 기본 실력을 키우면서 나의 길을 가되 AI를 아예 배제하는 게 아니라 포토샵에도 AI 툴이 들어갔잖아요. 네. 툴로서 활용하면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저작권에 대한 문제 이슈도 있고 뭐 문제점들도 많거든요. 지금 근데 이제 학원은 못하지만 근데 이 대세의 큰 흐름은 생긴 것 같아. 안 쓸 수 없게 된 세상이 올 것 같다. 제가 보기엔 그래서 이미 왔다. 침을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켜봐라. 예,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이번엔 약간 3D 쪽 질문 같긴 한데 AI의 직업 침식으로 3D 모델러도 위험하다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혹시 이미 3D 작업 현장에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습니까? AI가 질문한 건가 나한테? 있습니까? 자, 관련 영상들을 찾아보면 게임회사에서 1순위로 해고당하는 직위 모델러라는 댓글을 읽게 됩니다. 사실인가? 사실 아닙니다. 네, 맞습니다. 자, 누가 그래요? 잠깐만. 안 돼요. 아니 아닌 것 같은데. 네. 내가 답변해도 되는 건가요? 아, 네, 뭐 해주세요. 네. 내가 말하고 이제 모델러. 이제 네네네네. 어떤 곳에서는 모델러가 먼저 해고당할 수도 있겠죠. 어떤 회사는. 그럴 수도 있죠. 네. 네. 근데 요즘 보면은 원화가한테 먼저 온 것 같아요. 일단은 그렇. 원화가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황이고. 보면은 우리는 불타고 막 뛰어다니고 있는데 강 건너에서 이제 모델러들이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아, 약간 그런 상태긴 해요, 솔직히. 예. 그래서 아 그래요? 원화가 그래요? 이런 식으로 마시더라고요. 어떻게 어째? 막 이러면서. 예. 근데 여러분 우리 원화가들도 6개월 전에 그랬다는 거. 아 무섭네요. 아니 그렇다고. 아, 나 자꾸 절망편을 만드네.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사람들 다 해고하고 AI를 쓰겠어 그런 세상이 오는 것도 아니고 필요한 인력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빨리 해가지고 빨리 취업해야 됩니다. 예. 이제 인공지능이 활용되고 있냐고 여쭤보셨는데 아직은 실무에는 그렇게 사용되는 것 같진 않은데 작은 중소기업이나 테스팅하는 프로젝트들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기업. 맞습니다. 근데 대중적으로 쓰이진 않고 있어요. 오히려 지금 AI가 사용되면은 그 시간적 리스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딜레이. 지금은 사람을 채찍질해서 시키는 게 빠른 상황인 거고 모델러한테는. 그쵸. 맞아요. R&D가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네. 근데 그게 굉장히 빨리 진행되고 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는 모르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모델러보다 그냥 그래픽이 먼저 잘려나가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근데 여러분 잘려나갈 취업을 안 하시는 분들은 잘려나갈 걱정하지 마시고 취업부터 네.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 무서워서 막 뭐 막 아니 안 해야 되나? 막 이런 거보다 아니 잘릴 때 잘리더라도 취업하고 잘리면 되잖아요. 여러분 빨리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거죠. 이제 막 대학교 졸업하고 아니면 고등학생 분들이나 대학교 직업을 잘 선택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제 길을 이 전망까지 생각할 거잖아요. 이제 10년, 20년 전망까지 생각해서 이제 너무 내가 네네. 거기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화가에 거의 포함되는 얘기인데 이제 신입들은 걱정되잖아요. AI가 나오는데 나 그러면 아무리 그려봤자 프로그램 돌린 AI가 더 잘 그리는데 난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말을 하고 싶은 거는 개인 그림 열심히 해서 기본적인 포트폴리오 쌓으시고 AI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AI 포폴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좀 걱정되는 건 AI를 거의 90%, 100%에서 내시는 분은 아마 취업은 어려울 것 같고, 만약 그런 원하는 회사면 뽑힐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개인 실력 열심히 하면 AI도 잘하거든요. 맞아요. 그런 컨퍼런스 들었는데 거의 똑같은 말씀 하셨어요. 보는 눈이 있어야 AI를 잘 돌릴 수 있고, 그리고 안 그러면은 AI의 한계가 곧 그 작업자의 한계가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딱. 그래서 분명 작업자가 그거보다 그걸 잘 툴러서 이용해서 훨씬 효율을 낼 수 있는 걸로 할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되고 무작정 AI만 잘 된다고 잘 돌릴 줄 안다고 되는 건 아니고. 아 저도 그 뭐지 유튜브 강의 같은 것도 들어보고 하니까 네. 미드저니 같은 걸로 컨셉을 한 1000장 정도 밤새도록 뽑는 경우가 있대요. 그러면 그 중에 잘된 그림을 뽑는 사람이 어쨌든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보는 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에이지님과 앙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기가 있어야 맞아요. 보는 눈도 생기니까 그렇죠. 그렇다고 네. 생각합니다. 네, 특히 네. 원하는 더 그럴 것 같아요. 모델러도 그렇겠지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고되는 1순위는 모델러 아닙니다. 네, 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아, 하셨던 분 중에 AI가 실무에 적용되는 경우는 저는 아직 지금 3D 쪽은 아직 많이 없는 것 같고요. 솔직히. 근데 원하는 벌써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원하는 벌써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뭐 업체에서는 AI만 활용한 원화를 하시는 데도 있고. 근데 맞아요. 아직은 진짜 AI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하지만 AI라는 게 굉장히 큰 먹거리예요. 게임 회사 입장에서는. 그렇다 보니까 다들 회사 입장에서는 관심을 갖고 그런 프로젝트를 갖길 원하는 것 같아요. 네.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저도 비단 지금 최근에 뭐 이렇게 회사에서 작업하는 것들이 AI의 도움을 컨셉적으로 받으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한 뭐 디자인이 들어간다거나 막 그런 거였으면 힘들었을 수도 있는데, 자연물 쪽에서는 좀, 아, 이것도 뭐, 케바케인데 제가 많이 써본 건 아니라서. 근데 확실히 되게 괜찮다. 괜찮다. 아, 이거 원화가 분들이 들으시면 또 불편하실 수도 있지만. 아, 이게. 네네. 아, 진짜. 원화가가 보는 거랑 모델러가 보는 게 너무 관점이 달라요. 아, 그쵸, 그쵸. 또. 네. 그러니까. 근데 원화가도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AI가 빨리 해서 내 그림 편안하게 그려주길 원해요. 맞아요, 맞아요. 아니, 근데 제가 괜찮다는 거는 되게 완성도가 높다거나 막 완전 이거 보고 다 그대로 하면 되겠다라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레퍼런스 차원에서 괜찮다? 아, 커뮤니케이션이 잘 된다? 그런 거랑 그런 걸 빨리빨리 만들어내거나 되게 내가 생각해보지 못한 그런 멋진 디자인들을 좀 많이 뽑아주니까. 근데 이거를 바로바로 쓸 수는 없잖아, 작업에, 솔직히. 그 마무리, 멋지게 뽑아준다고 해도. 근데, 그런 아이디어적인 단계에서는, 괜찮다라고 느꼈어요, 저는. 네, 어떤 부분은 많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의 방송의 포인트는, 제가 AI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죠. 아이고. 사실은, 저도 있습니다. 네, 다 있죠. 네. 솔직하게 말하면요, 네. AI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면이 있었어요. 네네. 그렇고 관심을 끄고 있다가 최근에 이제 원화가들과 대화를 해보고 너무 달라진 또 환경과
그거를 또 공부하시는 분과 또 좋은 결과물 나오는 거 보고 아 이렇고 있으면 뭔가 나만 도태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불안감이 오는 거예요. 나만 도태돼서 나 먼저 잘 어쩌지? 막 그런 그쵸. 능력자의 그런 불안감? 아 그쵸. 아, 그래도 숟가락이라도 얹어야겠다. 관심은 가져야겠다. 아, 이게 어떻게 바뀔진 모르겠지만 이게 큰 흐름과 대세가 됐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겠다. 하지만 그것 때문에 불안해서 난 그림을 안 할 거야. 뭐 AI 때려 부셔 막 그런 게 아니라 나의 하는 일은 꾸준히 계속 하는 겁니다. 그림을 열심히 그리면 이제 근데 AI를 툴로 썼으면 좋겠다. 제 개인 바람은 네 그렇습니다. 거친 생각과 불안한 느낌. 네. 그래요. 네. 괜찮으시죠? 네. 어, 네. 저예요, 여러분. 아. 자, 라이님이 질문 하나 하셨는데 AI 쓴 작업물은 AI 티가 너무 나는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를 들어 모 게임은 일러스트를 AI를 써서 냈는데 소비자들이 바로 캐치하고 비난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습니다. 게임이었나요? 웹툰이 아니군요. 게임 그런 게 있군요. 웹툰도 어. 있고 게임도 있고 네네 한 답변해 주시겠어요? 네. 그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티가 너무 난다고? 그럼 티... 이제 AI가 티 안 나는 걸 만들겠죠? AI가 티가 나는 게 어떤 사람은 아 티 나면 어때? 어떤 사람은 아 티 나서 싫어 이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결과물은 그렇게 해서 게임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막 사람들이 해 성공했어. 그러면 이제 미칠 수가 없는 거야. 티가 나든 안 하든 장사가 잘 되네? 그쵸. 네. 그런, 이제 대중이 원하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난이, 여론이 많이 형성돼서, 뭐, 그거를 교체하겠습니다, 바꾸겠습니다, 안 된다, 그러면 뭔가 또 다른 흐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것 같아요. 네. 지금 법적 제재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게 없대요, 마땅히. 이게 어느까지 이 그림의 AI가 학습할 건지. 물론 티가 날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원작자의 그걸 뭐 썼는지, 뭐 저작권 문제부터 지금 법 개정이 되게 만들어지고 있다고는 하는데. 내가 하고 싶어도 이제 현업에 있는 경력자로서. 네. 직업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을 가진 대 원화가로서, 그런 저작권에 대한 법이 빨리 마련됐으면 좋겠어요. 뭔가 맞아요. 고민하는 법이나 그런 게. 근데 지금은 너무 무정부 상태 같은 거예요. 맞아. 네, 잘 쓰면 너무 좋은 게 AI 우리한테 이롭게 쓰면. 근데 누군가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는 네. 접하심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저는 계속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제가 생기면 제도를 만들고 개선해 나가야 된다. 그런 맞습니다. 근데 막 네. 비난 여론이 일어났어. AI 쓰면 안 돼. 그것도 아닌 것 같고 답을 찾아가는 단계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의견이 다 갈립니다. 전문가분들도 다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렇다고 합니다. 원래 원화가 지금 가장 지금 그런 이슈잖아요. AI 쪽에서는. 뭐, 근데 네네. 제가 여러 가지를 들어본 결과 진짜 전방위적으로 엄청 R&D 뭔가 굉장히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 뭐 애니메이션 특히 사운드 같은 경우가 그 막 이렇게 뭐 그런데 그때 들었던 거는 그래도 모델링 쪽이 가장 어렵다. AI가 지금 접근하기에. 아.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과연 그렇게 될까요? 말하면서. 아,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 문제일 수 물론 다 시간 문제겠지만 네. 무엇을 상상하던 항상 그 이상일 겁니다. 부럽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그 제가 그치. 봤을 때는 경력자분들도 혼란스러운 상태고 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더 혼란스럽죠. AI에 대해서. 그렇죠.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아무리 열심히 그려본들 AI가 더 잘 그리는데 그럼 AI를 공부해야 되는 것인가? 고민일 거예요. 근데 앞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어쨌든 열심히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방법이. 다른 일을 안 하는가. 기본기를 키우면서 AI를 곁에 둘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건 근데 경력자분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정말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닙니다. 녹음하려고 했는데. 잘 이용하자. 아이고. 새로운 툴 나온 것처럼. 물론 그거에 비하면 너무. 희망해요. 그쵸. 네.
그러니까 너무 파급력이 크긴 하지만. 아니, 아, 이거 네. 이렇게 방송 나가놓고 욕먹는 거 아니야? 네, 너무 여러분 욕하시지 마시고, 다 의견이 너무 다 다르니까. 같이 다른 일을 알아봅시다, 우리. 아, 같이 그렇지 말고. 안 돼, 이렇게 마무리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 이렇게 하면 안 돼, 안 돼. 네, 네. 미래 게임업계 형태도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것 같아요. 불안감이긴 하지만,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AI를 활용해서 1인 개발자도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쵸, 그쵸, 그쵸. 네,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해요. 네, 아이디어가 좋은 사람이라면, 아무리 좋은 툴 많이 있어도 센스가 없으면 못 만든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와중에도 정말 재능이 좋았는데, 사실 게임업계 오려면 하나를 우선 진입하려면 하나만 선택해야 되잖아요. 원화하냐, 모델링. 이제 앞으로는 자기가 그 모든 걸 할 수 있게 되는 세상이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 맞습니다. 오히려 희망편? 예. 네.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에 몸담고 싶으면 열심히 해서 추위를 바라보고, 이제 기회는 어쨌든 열릴 것이다. 예. 사실은 꼰대 컨셉으로 나왔지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을 주고자 한 거였어요. 아유, 희망을 주고자. 다 아실 겁니다. 월급 받고 살고 있고 아직까지 버티고 있다. 그리고 나도 AI 두렵다. 나도 여러분과 다르지 않다. 그런 말로써 이제 말해주고 싶었던 게 많았는데. 마지막에 이미지. 네? 네? 아닙니다. 네. 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렇죠. 네. 시간도 짧았고, 저도 이제 이런 방송은 처음이고. 네네네. 또 되고, 말도 잘 못하겠고, 그래서. 아유, 아닙니다.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고, 횡설수설 했지만, 어쨌든, 이 안에서도 좀 도움이 어느 정도는 됐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유, 충분히. 네.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건 와인님 생각이고.